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 프린트물 좀 보시면서 이제, 뭐 정량해서 이제 한번 잘 보시면은 여기가 한 다섯 개, 최소한 다섯 개 정도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뭐 제재 중에는 꼭 물어봅니다. 뭐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제재가 뭐냐, 또는 휴업이나 또는 뭐 인장 등록이나 보증 설정 또는 전속 중개 계약서 이런 것들은 항상 꼭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재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실무하실 때 정말 제재 받으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무슨 제재를 막 사무소 문 닫아라 아니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 징역이나 막 벌금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태료도 500이나 또는 100만원, 심하면 막 3천만원 이제 과태료. 이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프린트물 보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진도가 이제 207페이지인데 이제 바로 207페이지에 등록 취소. 여기 등록 취소는 한 문제가 매년, 항상 그랬습니다. 매년 한 문제가 꼭 아예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면은 3년 동안,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에 등록 취소 한 문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4번. 요 4번에 이제 등록 취소 보실까요? 등록을 빼앗는다. 취소되면은 3년 동안, 정말 3년입니다. 3년 동안 중교 못 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처럼 등록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가로 1번에 보시면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8개 걸리면은 무조건. 네, 요 무조건 등록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등록 취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면 박스에다가 5개 정도 주고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자, 거기서 이제 기억이냐고 디귿이냐고 꼭 그런 문제를 자꾸 물어봅니다. 박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사망. 우리 개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신 분 뭐하러 등록을 놔두냐고 합니다. 자, 등록을 취소한다. 자, 청문할까요? 못할까요? 청문 못하겠죠. 청문하느냐 못하느냐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1번 해볼까요? 개업 공인조사가 사망하거나 그리고 법인이 해산했을 때 내용은 안 물어보니까요. 사망이나 해산. 그러면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저기 세종시장님이 등록 빼앗을 거예요. 우리 돌아가시면은 등록을 무조건 빼앗습니다. 뭐하러 놔둘까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긴 4, 4에다가 동그라미 씌가요. 좀 이따 이제 뭐 결사 할 때 요 4가 바로 사망. 그리고 1번 옆에다가 숫자 4를 써놓으실까요? 여기 네 번째라고. 이제 못 찾아가면 상당히 좀 짜증나십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러면 또 짜증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거짓. 자, 여기 거짓은 포상금에서도 나올 거고요. 3학년 3반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등록 취소하고 교도소까지 막 보냅니다. 거짓. 자, 2번에 거짓. 요 거짓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자, 문장은 안 바꾸니까요. 거짓 등록. 등록을 거짓으로 했습니다. 막 뭐가 자, 믿음기인데 그리고 자격증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격증 위조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구청도 너무하죠. 어떻게 저희도 안 해봅니다. 자, 자격증 가지고 오니까 있는 줄 알고 등록증까지 내줬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이제 그때 가서 뺏어오고 교도소 보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송에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격증 확인해라 이런 소리가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자, 요놈 거짓에다가 밑줄 놓으시고 2번 옆에는 8 이렇게 써놓을까요? 최근 거짓 할 때 요놈이 가장 마지막에 기억을 꼬르셔야 됩니다. 3학년 3번에도 나온다. 포상금에서도 나온다. 아주 여러 군데 나온다. 아주 교도소 보내고 이런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원이나 나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끝나면 꼭 아르바이트 하셔야 됩니다. 저런 거짓들은 이제 여기서 포상금 신고하면 50만원 나온대 여기입니다. 그죠? 한 서너 건 신고하면 이제 학원비가 빠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건 하면 이제 사무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시면요. 건물도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요 사람들을 신고하세요. 무등록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대우도 아주 쌓였습니다.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 50만원. 아직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면 아주 딱 기다려 아주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하다 뭐 중교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알바해야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10조입니다. 자, 10조 뭐 돈도 안 들어갑니다. 10조. 자, 10조 보시면 여기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우리 결격사유 하나가 나온다고 12개 저 앞에서 봤을 겁니다. 자, 저 끝으로 가볼까요? 결격사유에 해당했을 때 그 10조가 그냥 결격사유니까 뭐 시험 문제도 결격사유 이렇게 나오지 뭐 10조가 어쩌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는 저기 끝에 이제 거기 결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결 동그라미 놓으시고 이제 3번 옆에는 그냥 세 번째라고 나중에 결사할 때 바로 요게 세 번째 한번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소등 요 4번, 5번 요 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5번. 왜냐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고 많이 헷갈립니다. 두 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하고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출전들이 잘합니다. 헷갈릴 거라고. 4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등록을 왜 두 개씩이나 하시나요? 이거 모르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종시에서 대전 갔다고 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두 개 등록을 다 빼앗습니다. 그것도 절대죠. 형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설 옆에 등에다가 자, 등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4번 옆에는 6이라고 써놓고,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소등 할 때가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는 다른 개업 공인사의 소속. 자, 그럴 리 거의 없겠지만요. 우리 사장님이 옆집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간첩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입니다. 걸리면은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요놈 두 개는 나란히 1년이나 징역에서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아주 교도소 보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 빼오니까 그렇습니다. 안 빼와도 문제가 됩니다. 널러는 가도 괜찮은데 근무하러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저기 부칙이 그러죠. 자격증 없는 것이 자기 사무소 있는데 옆집에 가서 정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조회해보면 아예 등록도 안 될 건데 그입니다.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되고 또 임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중소속 여기저기 이렇게 나란히 소속되어 있는 거 이중소속 요거 중개문란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소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나중에 결사 소등 할 때가 이제 요 소 그럼 5번 옆에다가는 5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꼭 정리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오실까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세 개가 더 남았는데 여섯 번째 양도 되어 국가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빌려주는 거기입니다. 뭐 부부 사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사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격증은 본인이 써야 됩니다. 먼저 여섯 번째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딱 이렇게 줄여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뒤에 안 써주고 자, 이름을 같이 써보자. 요 소리가 이제 같이 한번 내 이름 써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내 거 한번 같이 써보자. 요 소리가 이제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양도 대여 이런 사람도 신고하면은 포상금이 50만 원 나옵니다. 좀 이따 바로 나옵니다. 포상금도 올해도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매년 거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여기는 양만 두 번째 앞쪽에 있네요. 양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6번 옆에는 2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량할 때 여기에 양도 그리고 양도가 이제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겠다. 그 소리하고 똑같다. 우리 앞에 있는 문장을 더 많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양도 되어 그러면 금방 아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볼까요? 내용은 안 나오니까 이제 뭐 뒤에 문장 세 줄은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업무 정지 기간 여기는 이제 정에다가 업에다가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문장 헷갈립니다. 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제 나중에 정량할 때 요놈 이제 첫 번째 개입니다. 우리 제일 왼쪽에 이제 프린트물 드린 거 1번에 정 그게 보이네요. 요놈이 바로 첫 번째. 그럼 7 옆에다가 1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놈이 바로 첫 번째. 바로 위에 여섯 번째가 바로 두 번째 정량 이렇게 보이잖아요. 정량. 자,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판대요.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을 때 문장을 안 바꿀 거니까요.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아니면 정지당한 소속한테 중개업해봐라. 이러면 무조건 등록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너 3년 영업하지 말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2박 3일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등록 취소. 나 세종 시장님 저기 뭔 사람 보고 있습니다. 할 말 다 끝났어. 등록 취소 할 거니까 집에 가. 이러면서 무조건 뺏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볼까요? 여덟 번째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일곱 번째인데 최근 일전 이내에 요 최근만 갖고도 시험 문제 한 문제 그것도 아주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절대적 한번 찾아봐. 딱 네 개 주고 두 개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처음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하게 냈었습니다. 아주 그냥 다 떨어져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일전 이내에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여기는 이제 과태료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아르는망 과태료도 나오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 다시 그러면 거기 다시 옆에다가 3이라고 숫자 3이라고 써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몇 번이라고요? 3번 이게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나 고고래서 그냥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업무 정지를 어떻게 1년 안에 업무 정지를 세 번씩이나 얻어 맞는데요. 아주 업무 정지 상습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 우리가 딱 3세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만에는 등록 취소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만에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무 정지 세 번 쌓이면 여기는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 놈이 일곱 번째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7번에 가면 최근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 이제 요대로 한번 써보긴 할 건데 한번 이제 그 왼쪽에 제일 왼쪽에 정량 요거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없으면 뭐 좀 이따 이제 요 사무실에서 또 드릴 거니까 요거 뭐 남들은 다 받으셨는데 저기 있네 저기. 예, 바로 요거 이제 정량. 아, 저기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가져가서 얼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보시면 이제 정량 이렇게 나오죠. 정량. 그리고 결사 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번, 6번에 소등, 그냥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소등, 불 껐다네. 이런 소리를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 껐다고요? 정량이. 그리고 어떻게 그건 불을 껐대요? 결사, 목숨을 걸었대요? 아주 결사적으로 소등을 했대요.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불 껐다 안 껐다? 뭐 불을 끄기는 뭐 불구경? 아주 불구경하고 있었더만. 최근, 거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약간 편할 것 같습니다. 누가 불 껐더라? 정량이. 어떤 분 막 김양 생각나신다고 하는데 김양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못 풉니다. 정량. 저기 정량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럼 거기 이제 정량에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잠깐 써놨습니다. 그럼 정은 뭐대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했을 때 고수료가 이제 정입니다. 이제 요술가 또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교재 봐야지. 그럼 교재 페이지수도 써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 금방 보셨던 이제 207페이지에 여기 쭉 나와 있네요. 207페이지 보면 나온다. 괜히 또 못 찾는다고 짜증내시고 또 교재 집어 던지시면 안 되니까 성질 죽이셔야 됩니다. 바로 207페이지 보면 그죠? 20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정말 참아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아주 시간 많이 있으니까 이제 뭐 첫 번째 들어가니까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벌써 다 알면 또 나중에 다 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양도 돼요. 요거보다는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요 소리가 이제 오려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은 뭐래요? 결교사유, 자격결하는 결. 이라고 막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 용어 바뀌었지만 막 징역 벌금 받거나 그러면 나중에 사무소에서 쫓겨나요. 3년 동안 그입니다. 그리고 사망 뭐 돌아가셨으니까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지 뭐하러 사망하신 분 등록을 놔둔대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등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중 소속 뭐하러 옆집에 가서 소속하다가 저렇게 등록증 빼앗기고 3년을 영업 못한대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중 등록. 등록 하나만 하시라는 겁니다. 대전에 가고 또 등록하시면 이중 등록 두 개 다 나란히 빼앗고 3년 영업하지 마라. 저 5번, 6번 소등은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또 나와. 그 다음에 최근에 업무정지 3번 아직 업무정지 상습범입니다. 입니다. 3세빠 3번이면 등록취소 절대적으로 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도 등록을 거짓으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반드시 빼앗아 와야지. 요 소리가 이제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무조건 자, 등록 취소 당하면 안 되니까 시험 문제가 정말 매년 한 문제는 아예 매년 나오니까 바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207페이지에 한번 요게 조금 어렵지만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걸 잘 아셔야 나중에 시험하실 때 등록 취소 아예 안 당합니다. 자, 첫 번째가 등록 취소인데 절대적
근데 우리 법에서는 뭐 절대적 이런 소리를 안 하고요. 우리가 보니까 절대적이다 아니면 필수적이다. 절대적인 등록주소. 그러니까 등록주소가 절대적인데 8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꼭 개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등록주소 몇 개더라? 8개. 절대적. 좀 이따 바로 보는 상대적은 또 11개 됩니다. 등록주소 절대적. 그러면 정량입니다. 정량. 뭐 절대적이었으니까 발음도 비슷하게 정량이. 정량이 목숨을 걸었대요. 결사. 그리고 소득. 그러니까 약간 문장 보시면요. 저거 절대적 맞네. 상대적 맞네. 그러니까 요거 족보를 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그리고 최근에. 최근 거지. 그러니까 최근은 이제 세 번 생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거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이제 등록주소 금방 보셨던 207페이지 바로 요 등록주소 8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량이 결사적으로 소등 불 껐다고 하더니 불 끄기는 뭐 최근 알아보니까 불 안 껐대. 정지를 주셔야 됩니다. 자, 정의발은 이제 정지기간 중. 이제 무장 보면 이제 금방 나오고요. 정지기간 중에 중견마니까 정말 여기는 등록주소 안 할 수가 없겠죠. 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세종시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고 합니다. 가만 놔두었는지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개 업무한 경우는 이건 뭐 빌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무조건 등록증 빼앗긴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등록주소가 됐는데 영업을 계속하면 무등록으로 3학년 3반으로 갑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기간 중 중연부를 했을 때. 그리고 소속공인주사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주사로 하여금 중견무를 하게 했을 때. 뒷문장은 잘 안 내긴 하는데 정지목구는 중견하지 말아라 하면은 등록취소 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양도 그리고 대여한 경우. 자, 국가가 정말 제시를 한 게 양도. 왜 자격증 등록증을 막 빌려준대요? 그럼 빼앗아와. 그리고 요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등록증에는 성명과 상호가 있습니다. 성명 그리고 상호를. 자, 성명이나 상호를. 우리 등록증에는 반드시 정말 상호가 있을 건데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를. 그리고 사용.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같이 나옵니다. 사용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오히려 시험 문제에 더 자주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입니다. 양도되어. 앞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되어는 무조건 등록 취소. 그리고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에. 결격 사유가 12개나 되는데 바로 결격 사유에. 그리고 해당하면 이제 자격 결하니까요. 등록 결하니까 여기는 해당한 경우는 반드시 어쩐다고요. 등록 취소 한다. 뭐 결격 그러면 당연히 등록 취소 하겠죠.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그리고 법인은 뭐 했을 때요. 해산. 사망이나 해산한 경우는 반드시 어쩌라고요. 등록을 빼앗아와. 자, 보통은 청문해볼 겁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사망하신 분한테는 여기서 이제 밖이 좀 시끄럽네요. 사망 보실까요? 저것도 이제 사망 해산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청문한다 못한다? 청문? 그렇죠? 못한다. 밖에서 좀 물어놨습니다. 청문하지 않았을 때 청문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소속 그리고 등록입니다. 자, 이중.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했을 때 그리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러니까 등록증은 뭐하러 두 개를 한대요. 입니다. 아니면 소속을 두 군데.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벌에서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등. 자, 소등 이런 게 잘 생각 안 할 건데 중요한 문장으로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의 얘기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자, 이내에 이제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자, 여기서 이제 최근이 계속 나올 건데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요? 또다시. 그러니까 두 번만에는 등록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몇 번이라고요? 다시게입니다. 다시. 바로 세 번입니다. 또다시게입니다. 또 뭐를요? 또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갖고 몇 번이다? 여기는 세 번. 자, 좀 이따 육사에서도 나올 건데, 거긴 세 명에서도 나올 건데, 요, 최근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정말 어려울 건데요. 바로 2019년 한 2월부터 서서히 무슨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이렇게 업무정지 삶 속 물 닫았습니다. 인장 등록 안 하든지 업무정지 얻어맞고요. 그리고 한 3개월 놀더니 한 6월 되니까 또 심심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업무정지 또 얻어맞았습니다. 업무정지 이제 확인 설명서 안 써가지고 거래계약서 안 써서 그러더니 또 한 3개월 쭉 놀더니 저 12월에 가니까 이러기 어려울 겁니다. 12월에 가니까 또 모를려 또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1년 만에 몇 번 얻어맞았다고요? 3번. 이렇게 3번 얻어맞으면 자 이렇게 정말 상습범으로 아주 업무정지를 밥 먹듯이 얻어맞는 분은 거의 없을 건데 업무정지를 1년 동안 1년도 안 됐잖아요.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여기도 1년 안에 3번 얻어맞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등록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정도 얻어맞으면 업무정지 안 얻어맞으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번 되면은, 근데 1년이 넘어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하다 1년 안에 업무 정지 세 번 얻어맞으면 반드시 만다 등록을 취소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이제 또 거짓을 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뒤에는 부정한 방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포상금에서는 자꾸 이제 부정한 방법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은, 못할 등록을,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는 있는데 등록을 2개, 여기는 하지도 못할 등록을 거짓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등록 주소 한다. 그리고 3학년 3반에서도 가끔씩은 형벌하고도 같이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3학년 3반에서도 보시면 이제 무거운 할 때 5번째 줄에 보시면 무거운 할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사사무소 할 때도 연원도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은 나란히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그러니까 여기는 8개인데 형벌이 4개하고 그러니까 반이 딱입니다. 4개하고 겹치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불껐다고요? 정량이 어떻게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대요. 결사적으로 소등했다고 하더니 최근에 뭐 소등 아예 뭐 불끈 게 아니라 여기는 아예 불구경했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자,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 결사, 소등, 최근 거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요놈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 그런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요놈하고 이제 섞어서 절대적을 찾아봐. 자, 그러면서 이제 가로 2번. 여기 이제 등록 취소를 뭐 한다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이제 1항이고요. 요 놈은 2항 해놓고 이제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종시장이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개? 11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요. 바로 또 오른쪽에 업무정지는 13개에서 14개 점점 정말 더 늘어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해볼까요? 자, 등록기준 저렇게 전문은 안 내니까 놔두시고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등록기준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안 되거나 저 앞에서 봤네요. 그리고 3분의 1 뭐 이런 것도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등록기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 등록 기준에 조금 미달한다는 겁니다. 많이 미달도 아니죠. 그냥 조금 미달. 자본금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네. 얼른 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달은 절대적인가요? 아니요. 개입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여기는 기에다가 꼭 동그라미가 기계입니다. 자, 여기다 또 등 그러면 소등하고 헷갈립니다. 기, 기준 미달, 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에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놈들이 이제 절대적이 섞어져 있으면 저놈은 절대적이 아니요 라고 꼭 찾아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그리고 2번, 3번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소등하고 정말 헷갈려오게입니다. 자, 먼저 자 2번 보실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아까는 등록이었습니다. 아까는 소속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무소 개수가, 자 세종시에다가 사무소를 나란히 두 개, 아니면 세종시가 아니고 저기 대전에다가 하나 하면서 자, 지역에다가 다르게 뭐 같거나 다르거나 똑같습니다. 사무소를 두 개 이상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 주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등하고 헷갈린다는 겁니다. 소속은 절대적, 등록은 절대적. 근데 사무소 개수로만 몇 개, 두 개면 등록 주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없앨 수 있다고. 아까 뭐 소등은 못 없앤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딱 걸리면 절대적이고 여기는 사무사는 얼른 치워. 그러면 잽싸게 치우면 봐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 숫자 2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자 1번 옆에다가는 숫자 4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 6, 4, 2기 할 때 기 그러면 4에 보면 거기 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라고 한번 정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2번 옆에는 3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기 할 때 그 2가 숫자 2가 바로 2기 할 때 그 2기입니다. 6, 4, 2기 이렇게 앞글자 다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겸임할 때 임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파라솔 떴다 방금입니다. 잠시 저기 분양한다고 파라솔 쳐놓고 막 전단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주소를 절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등하고 요 두 개가 나란히 헷갈린다는 겁니다. 출제원들이 잘 알아. 여러분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상대적. 자, 파라솔 잽싸게 얼른 치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시장님이 저걸 등록 취소해 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2m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3번 옆에는 6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놈이 여섯 번째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4번 볼까요? 겸임을 했을 때 이제 겸업을 위반해서 했었던 법이, 우리 겸업 6개 봤잖아요. 아주 약했습니다. 관리대행, 분양대행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기 끝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하면서 겸업을 봤을 겁니다. 막 관리업, 분양업, 그리고 용역업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그러면 겸업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여기는 얼마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근데 안 하면 되지. 이러니까 크게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럼 4번 옆에다가는 5,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저기 5번에 보니까 겸 거기 보이잖아요. 겸에다가 동그라미 놓고 이놈이 다섯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옆에다가 1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이놈이 첫 번째 기억입니다. 첫 번째 바로 6.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해서 아예 그냥 영업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등록증은 받아놓고 6개월 동안 문도 안 열고 그리고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써먹을 생각이 없나 봐 빼앗아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을 때 숫자 6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바로 1. 여기서 여기 이제 바로 첫 번째입니다. 5번 옆에는 1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보실까요? 여섯 번째가 여기가 열 번째인데 그러면 6 옆에다가 숫자 10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7일 만에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 전속중개계약에서 받구만요. 그입니다. 그리고 중개일 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공개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개하고 공개하려니까 안 하고 뭔 청개구리래요. 등록주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주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전속중개계약이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요놈이 절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요.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무슨 거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거금할 때 거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러면 저기 첫 번째 7 옆에 거기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7 옆에는 숫자 8을 8번에 보니까 거기 거 보이잖아요. 거래계약서 거지. 근데 거래계약서는 거짓이 약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짓 말고 작성 교부 보존이나 서명 및 날인 요놈들은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온 계약서 업계약서 요놈만 제재가 등록증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3년 영업 못합니다. 나머지는 시가 커봐야 업무정지인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마지막인데 여덟 번째는 10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제 거금 공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했을 때 요 소리가 이제 보증 설정 안 했다. 문장 안 바꾸긴 할 건데 보증 설정 안 하고 영업을 계속하시면 이제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매도 매수는 어쩌라고 매도 매수 뭐 뛰어내리라고 정말 전재산 우리 개업공사가 다 날려먹으면 정말 아예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근데 19만 8천 오늘 당장 내면 보증 설정은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깜빡할 수도 있고 오기입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자꾸 한 일주일 전부터 보증 설정 빨리 하세요.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면서 겁을 엄청 줍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등록 주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9번 보실까요? 금. 금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금. 자, 여기는 거기다 또 옆에다가도 9. 요 놈도 아홉 번째입니다. 그 금 할 때가 요 금입니다. 금쟁이. 근데 금쟁이는 몇 개다? 7개. 자, 7개 모두 가끔씩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알면 초가 판단. 그리고 증서. 직접 쌍방 투기. 이제 많이 좀 내가 하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러다 이제 막 귀에 딱지 생기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할 정도로 아주 계속 들어봐야 됩니다. 매매하면 초과 판단, 증서, 그리고 직접 쌍방, 투기. 요놈 일곱 개가 모두 금쟁이. 금쟁이 웬만하면 하잖아요.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를 하면은 사무소 다 문 닫어. 그것도 3년 동안 문 닫고 영업도 못하게 하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열 번째 요거 잘 보실까요? 또 최근 나왔네. 옆에 이제 최근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 1년 이내 요놈의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여기 문장까지는 똑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몇 번?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바꿔. 여기는 과태료 꼭 밑줄이나 박스를 좀 해놓으실까요? 아까는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정량은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러면 다시 옆에다가 숫자 4를 좀 써놓으실까요? 그러면 최근 아까 정량은 세 번이었습니다. 여기 몇 번이래요? 또다시니까 세 번 써서 다시면은 네 번. 그러니까 횟수가 더 많습니다. 숫자 4.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업무정지, 얘는 아주 더 상습범이네. 또는 과태료, 또 여기도 과태료다 밑줄이나 박스 좀 잘 넣을까요?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갖고 네 번이 아닙니다.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꼭 섞어서 몇 번이라고요? 네 번 그입니다. 근데 과태료가 제재가 가벼우니까 한 번 더 봐주고, 그리고 제재까지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그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면 정말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픕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여기는 등록주소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정말 몇 번?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4. 거기 보죠. 4. 그래서 숫자 4를 써놨네. 그럼 10번 옆에다가 2, 2. 요놈 두 번째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면 다 나옵니다. 외업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독점입니다. 저기 7번에 보면 독점 나오네. 그러면 11번 옆에다가 7.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업공인주사가 조직했던 사업자 단체, 그리고 구성원이 개업공사가, 내용은 전혀 안 물어보고요. 여기 이제 작년에도 그냥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독점. 독점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그러니까 독점을 규제하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막 일요일에 영업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소 차리면 회원사, 비회원사 막 편을 가릅니다. 그래서 회원사들끼리 막 떨떨 뭉쳐갖고 독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해 이러면서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내용을 아예 안 물어보니까 자세히 볼 거 없고요. 26조 금쟁이 4개를 위반해서 시정조치. 그리고 과징금. 이제 저 과징금 5억이도 5억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바로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두 번. 뭐 여긴 또 최근에 또 나와서 정말 어렵게 합니다. 두 번 이상 받으면. 근데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업무정지와 과태료 말고 그다음에 여기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자 두 번 받으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1번째가 아까 7일 보니까 독점이 있네요. 독점입니다. 그러면 프린트물을 한번 다시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육사가. 육사라는 사람. 육사 몇 기가? 2기가. 또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육사 2기가 이제 겸임을. 5번, 6번, 7번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임을 독점하려고. 여거저거 다 해 먹으려고. 혼자 다 해 먹으라. 그거 같습니다. 겸임을 독점하기 위해서 큰 돈을 마련해 놓습니다. 거금. 하여튼 우리나라 돈 좀 다 끝나버립니다. 거금 주니까 그거 받고 좋아갖고 또 공손까지 해줬다네. 그래서 이제 거금 공손 해갖고 뭐 비리 얘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208페이지 이것도 뭐 쇼문제 같이 섞어서 꼭 나오니까요. 바로 208페이지가 이제 두 번째 상대적. 어려 뭐 상대적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상대적. 요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등록 주소니까 우리 세종시장님이 저걸 취소해 말어 하면서 이제 2박 3일 고민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는 싹싹 빌어서 쇼만 잘하면은 등록 주소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놈은 아주 별 짓을 다 해봐야 저기 대통령 할아버님 오셔도 8개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요건 정말 절단 납니다. 요거는 상대적이니까 2박 3일 잘만 빌면 11개는 등록 주소
꼭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상대적. 요거 섞어서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중에서 절대적이 아닌 거 찾아봐. 여기서 네 개 딱 가져가고 여기서 하나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꼭 시험 문제 냈습니다. 육사 몇 기가? 2기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육사 2기가 이제 겸임을 육사 2기란 사람이 겸임을 막 뭐 이거저거 해먹으려고 욕심은 많아하고 막 독점하려고 큰 돈을 마련합니다. 고민 하다가 이제 돈 마련해서 거금을 주니까 그 거금 받은 사람이 이제 공성까지 해줬다네. 거금, 공성. 이거저거 다 해먹었다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6이 6월을, 자, 이렇게 6월입니다. 6월을 초과하여. 자, 6개월을 모여서 초과하여. 그리고 휴업. 자, 문장은 안 바꿀 건데, 휴업을 하면은, 근데 영업을 6개월 동안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안 써먹네요. 아예 등록을 아예 주니까 아예 신경을 아예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럼 저거 생각이 없나 봐. 가서 뺏어와. 근데 뺏어 올 수 있다고 했지 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영업하면 될 거니까요. 여기는 크게 뭐 절단을 내리지를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는 절대적은 아니다. 바로 정량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육사. 첫 번째입니다. 뭐 첫 번째니까 6 정도는 생각나실 겁니다. 6개월 넘어가서 중개업 안 하고 계속 휴업만 하고 있으면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4. 사회. 요 사회가 이제 최근에 요놈 세 번, 요놈 세 번하고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절대적 찾아봐. 박스에다가 최근 문장 딱 네 개를 주고, 봐. 여기서 이제 두 개 정도가 딱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거 찾아보라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최근 1년 이내. 자, 문장 해석이 어렵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그리고 어려 여기 이제 횟수가 더 많습니다. 몇 번부터 출발한데요? 3회 이상. 3회 이상입니다.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래서 세 번에서 다시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 그래서 육사할 때 4회. 그러니까 여기 네 번입니다. 저기는 세 번이고 여기는 네 번. 네 번이고 횟수가 더 많기는 많은데 오류 체제가 더 가볍습니다. 왜요? 과태료가 섞여서 개입니다. 이제 업무 정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번 이제 사유 한번 알려드리게 할 건데 업무 정지하고 꼭 과태료를 섞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과태료다 밑줄이나 박스를 해봤던 게 저기는 과태료가 안 나와. 여기는 과태료가 나와. 근데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는 아주 제재가 제일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횟수를 한번 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이 아니라 오류 횟수가 많아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무 정지하고 또 업무 정지하고 또 뭐를요? 얘는 아주 더 상습 범위네. 여기는 몇 번? 네 번.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 과태료 또 밑줄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하고 조금 헷갈리는 게 저기하고 정말 헷갈리는 게 바로 그럼 업무정지하고 그러니까 요 해석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하고 그러면 과태료 몇 번이다? 네 번. 이렇게 네 번인데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섞어서 나왔을 때도 거기에 나왔습니다. 4회. 자, 그러면 과태료 없이요. 과태료 없이. 과태료 반드시 써야 될 건데 없이 업무정지만 네 번.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아까 정량줄에 세 번을 넘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절단 냈습니다. 어떻게 네 번을 간대요? 말이 안 되고요. 거기다가 횟수가 더 많아져서 가지도 못하는데 네 번이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세 번 얻어맞고 얼른 잽싸게 한 번 더 얻어맞으면 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회실입니다. 이런 것은 이 법이고 저 법이고 아예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법 못 가. 내 법 못 가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품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3회 업무정지 3번 문의는 4번입니다. 과태료가 1번이다. 그럼 4번 맞았잖아요. 4번 맞았는데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업무정지 3번이면 어디 있다고요? 족보가 달라요.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업무정지 3번이면 저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 저 뭔 소리 안 돼요? 라고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데, 요 놈은 절대적. 요 놈은 아예 번질 수도 없고요. 요 놈은 그래도 절대적인 등록 취소지 상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족보가 달라.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문의만 4번이지. 그러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이미 박스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문의 딱 4번이니까 절대적 아니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절대적 맞아. 요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기다려. 요거는 빌어서 될 일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에 딱 걸렸는데 아까 봤잖아요.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3세판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업무정지 두 번, 한 번, 그 당시는 문제 없었는데, 과태료 맞았으면 그때는 이제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가 있었는데, 또 업무정지 얻어 맞았네. 그럼 세 번에 걸렸네? 저기 걸렸네.
등록주소 하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세 번 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짓수도 많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2회 그리고 과태료 몇 번? 2회 그럼 정량률에 세 번 안 갔잖아요. 근데 과태료 섞어서 네 번 갔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그리고 과태료 몇 번이라고요? 3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업무정지 없어도 괜찮아. 몇 번? 과태료만 막 이전 신고 휴업 신고 안 하더니 과태료만 네 번을 얻어 맞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뭐라고요? 금방 보셨던 상대적 가짓수도 많지도 않다는 겁니다. 유사품에 하나만 요거 뭐 네 번 아예 하지도 못하니까 요놈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상대적인 등록 주소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요런 게 바로 이제 박스 문제에다 넣어서 다음 중에서 절대적 찾아봐라. 요런 게 막 섞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요놈들은 상대적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 그러니까 저기 소등학교 헷갈립니다. 저기도 2개인데, 소속을 2군데, 등록을 2개. 여기는 사무소가, 그러니까 여기는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출전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요거 상대적이게, 절대적이게, 2개. 이러니까 저기 이중소수가 헷갈려서 절대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하나 칠 수 있다고, 요거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요놈, 둘 이상하고 임시중기 시설물, 사무소만 2개인 거는 하나 칠 수 있다고 등록주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아니요. 그리고 기준에, 등록 기준에 뭐, 미달, 내용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해.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3분의 1이 안 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조금 미달하면요, 채우면 되지. 자, 큰 문제도 없구만. 채우면 되니까 등록 주소를 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겸업 몇 개? 여섯 개. 겸업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겸업. 그리고 실무하실 때 우리도 겸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컨설팅, 그리고 관리대행, 그리고 분양대행, 관리대행 같은 거, 그리고 상담 같은 거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도 건물 관리 좀 해볼래. 이런 거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겸업 몇 개? 여섯 개. 그러니까 겸업 위반. 겸업 위반한. 우리 법인이 바로 위반한 바로 법인인데 겸업을 위반하게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관리업 안 하면 되지 분양업 안 하면 되지. 여기는 큰 문제 안 삼으니까 그냥 우리 공인주사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을 거기입니다. 임시중개 그리고 시설물. 자, 임시중개 시설물. 요 시설물이 사무소죠. 시설물을 설치. 파라솔 얼른 치우면 되니까 여기는 설치한 경우는 그러니까 저기 소등하고 정말 헷갈리잖아요. 저기는 등록이 두 개, 소속이 두 개. 여기는 사무소가 파라솔 떴다방이 잠시 두 개입니다. 등록 주소 할 수 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무장 안 바꾸고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을 규제하는 것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막 회원사들끼리 떨뜨를 뭉쳐갖고 비회원사 막 몰아냅시다. 그래갖고 자기들 막 독점을 하려고 이런 걸 위반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정거래 관한 법률 26조인데 바로 이제 27조가 시정조치.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전문 뺐지만 시정조치. 그 다음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27조하고 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위에도 최근 1년 이내인데 여기 최근 2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최근 얼마 이내? 2년 이내입니다. 아주 2년 전연 하면서 아주 욕하고 째려봅니다. 그리고 몇 번? 두 번. 야, 이거 쌍욕입니다. 2년에 아주 두 번입니다. 자, 두 번 이상의 뭐를요? 2년 전연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 처분 얻어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에 네 번이면요. 아, 업무정지와 과태료 섞어서 어떻게 1년에 네 번씩이나 얻어맞을까요? 그렇게 바꾸고 싶어도 못 받을 겁니다. 요거는 2년에 두 번이면 웬만하면 다 걸릴 거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 같아도 완전 다릅니다. 두 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되지 했으니까 큰 문제는 안 삼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가 옆에 이제 업무정지에서 나오게 나올 건데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을 어떻게 거짓으로 꼭 거짓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성교 보존 아닙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둘 이상을 작성을 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등록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탈세를 조장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쟁이 모든 금쟁이는 금쟁이 자주 냅니다. 금쟁이 웬만하면 또 하니까입니다. 금쟁이 몇 개? 7개.
지금 계속 써봤습니다. 첫 번째, 매매를 오불 했을 때, 묻목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이제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이제 자꾸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쳐놨을 때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를. 그리고 직접거래 쌍방대리입니다. 직접거래나 그리고 쌍방을 대리했을 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그입니다. 내가 살게. 그리고 쌍방을 다 대리하면 3학년 3반도 있지만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지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탈세나 투기를 조작하면 이렇게 금쟁이가 몇 개인데 7개. 그러니까 모든 금쟁이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고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금쟁이 좀 안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7일 만에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망이나 그리고 신문 중에서.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공개하지 말라니까 완전 청개구리니까 내려니까 안 내고 내지 말라니까 오히려 내고 비공개 요청에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공개. 이런 식으로 공개 잘못한 것은 등록 취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치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요 책임과 관련 있는 조치를 무장을 안 받고요. 손해배상이 어쩌고 그러면 맞아. 제일 마지막에 거금 공손이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이렇게 보증 설정 안 해놓고 업무만 계속 개시하면은 나중에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대. 근데 보증 설정은 오늘 바로 하면 바로 되니까 여기는 큰 문제는 안 삼겠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육사 몇 기가요? 2기가. 뭐해 먹으려고요? 겸임을 독점하려고 이제 큰 돈 마련했습니다. 비리에게. 거금 마련해서 주니까 고급하고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뭐 했더라? 큰돈 마련 그입니다. 거금 마련해서 주니까 받고 좋았고 공손까지 해줬다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업무정지까지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업무정지. 아니 그냥 의욕을 상실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요거 나중에 또 계속 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남자 업무정지. 업무정지 보실까요? 아주 그냥 기가 차시긴 하실 건데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이거 뭐 계속 할 건데 머리도 염치같이 나중에 들어가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계속 보면 들어가요. 계속 보면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냉장고에다 꼭 걸어놓으시고 그냥 그죠?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이거 한번 떠들어보고 다 보면 이제 냉장고 문 여셔야 됩니다. 거기다 꼭 붙여놓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자, 심하시면 요거 이제 아주 크게 복사해가지고 뭐 저기 팔절제에다 복사해서 그거 자꾸 보신다고 하시는데 자, 볼 때마다 좀 새롭고 신선하다고 합니다. 자, 자꾸 이제 보셔야 되고, 정말, 그리고 자꾸 이제 생각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또 정은 뭐대, 양은 뭐대, 산은 뭐대고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아, 번짓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왜 써놨대? 이래가지고 나중에 요것만 이제 생각나고, 요 내용이 생각 안 나시면 이제 문제 못 풉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9페이지 이제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도 한 문제가 요즘은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업무정지 아닌 거 찾아봐. 그러면 등록주사하고 섞어놓으면 꽤나 어렵다는 겁니다. 막 비슷비슷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꼭 내서 나중에 업무정지 아닌 거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등록취소하고 자꾸 섞어 넣는다. 그리고 저 위쪽에 등록증 받나. 만약에 등록취소가 되면 7일 만에. 그 7일 정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저기 세종시에다가 등록증 준 세종시장님한테 반납으로 하라는 겁니다. 등록증 빼앗겨가지고 3년 동안 영업 못하니까 빨랑 가져와. 재활용하니까 가져가. 아주 의심은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바로 내라고 합니다. 안 내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도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니까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 근데 업무정지는 6개월. 커봐야 6개월입니다. 저 등록취소는 3년인데 여기는 업무정지는 6개월. 커봐야 6개월.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결격 사유는 고용인을 계속 두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빨랑 저거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 줬다는 겁니다. 2개월. 업무 인계할 수 있는 2개월 줬으니까 2개월 후에는 얼른 내보내라는 겁니다. 저 세종시장님이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번 옆에다 5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결에 가보면 자, 여기서 이제 거긴 3명 할 때 바로 결전할 때 그 결이 바로 여기 결이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에 있잖아요. 게임입니다. 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문장은 안 바꿀 건데 결격 어쩌고 나와. 그럼 저거 업무정지 맞아. 결격사유 있는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주사 또는 중개보존을 둔
둔 경우. 근데 언제까지 계속 두고 있다고요? 2월.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막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그러면 종업원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 사무소 있으면 안 돼. 요 소리입니다.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데 반대로 해소하지 않으면은 업무 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때문에 사무소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종업원은 얼른 내보내라. 그러니까 결격 사유 12개 자꾸 내는 게 그런 사람 문제 있으면 너도 안 되지만 종업원도 안 돼. 알고 있으라고.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2. 두 번째. 그러면 여기도 2번 옆에다가 또 숫자 2. 2라고 써놓으실까요? 그 인할 때 두 번째. 여기도 두 번째인데 인. 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우리 소속도 봤네요. 거기 이제 소인 그랬었는데 똑같습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냐는 인장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문장은 다르지 않고 그입니다. 그리고 3번에는 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요. 3번 옆에는 숫자 6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여섯 번째. 결전할 때 나란히 나옵니다. 1번이 다섯 번째고 세 번째가 여섯 번째고 결전 나란히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 요 소리가 바로 이제 3번. 요 3번을 연어 및 등록 취소다. 왜 틀렸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인데 무슨 등록 취소래요? 공개하지 않았을 때가 등록 취소적입니다. 연어는 업무 정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여기는 거만 동그라미니까 거짓으로 공개를 했을 때 그리고 5번 근데 4번하고 5번은 두 개를 같이 묶어 놓으실까요? 우리 법전에는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5번에도 거의다가 거인 3명 할 때 첫 번째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공개를 의뢰한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첫 번째 4번에서는 거짓으로 공개해서 혼란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혼란. 그러니까 둘 다 혼란을 초래합니다. 혼란. 혼란 초래. 근데 앞에 혼란은 엄청나게 큰 혼란이고 그러니까 여기 업무정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는 3개월.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다르니까 4번, 5번 두 개로 나눠놨는데 법전에는 나란히 한꺼번에 쭉 써놨습니다. 연엄이 첫 번째, 4번, 5번은 묶어놓고 1. 자, 아까 이제 거인할 때 여기서 거가 거래계약서 여기 이제 거짓으로 공개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연엄 두 개로 묶어놓고요. 그리고 9 이렇게 써놓을까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았을 때 확인설명서니까 몇 년 보존하더라? 3년. 보존기간 꼭 물어봅니다. 확인설명서를 5년이라고 얘가 거래계약서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볼까요? 확인설명서다 이름 쓰고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올해는 꼭 분명히 내볼 것 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거래계약서는 나왔고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또는 왜 틀렸냐? 서명 미 이름 쓰고 도장과 동시에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내가 문장은 안 들 건데 하여튼 확인은 여기는 업무정지. 그리고 8번, 9번도 두 개 나란히 묶어놓을까요? 이놈 이제 거래계약서네요. 서식만 달라요. 그러면 이제 중간 넘어가 볼까요? 적정하게 거래. 거래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한대요? 5년. 보존기간 꼭 매년 나오니까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사무소에서 조심해. 이제 전자계약서 들어가면은 보존의 의무 자체가 아예 없어질 거고 이제 종이가 서서히 없어진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가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똑같죠. 문장만 여기는 서식만 다르지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7번에 확인설명서 9번에 거래계약서 그러면 8번 9번 두 개 묶어놓고 거래 연어는 10 10번째라고 10이라고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거래 보고 거래를 뭐 독점했다네 이렇게 앞을자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녹여보실까요? 자 10번째입니다.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보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거의 뭐 내본 적이 없을 정도 문장인데 그리고 조사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자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 여기 이제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밖에 명령 두 번째 약간 앞쪽에 있네요. 근데 여기는 감독상 명령입니다. 그냥 감이라고 한번 써놓을까요?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입니다. 감독상
여기 내 뒤에 보면 또 하나 명령이 나오는데 그놈 명령하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14번의 그 명령입니다. 요놈은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감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리고 10번 옆에는 8이라고 써놓으시고 입니다. 상감할 때 그 감이 바로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저건 그냥 명령이라고 하고 그냥 감독상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 보실까요? 요놈 이제 상대적 아까 보셨던 상대적 642기 그러니까 여기는 642기 11개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많아 죽었는데 여기다가 11개 더 보태면 거의 30개 가까워질 겁니다. 아주 엄청 많아집니다. 머리 아주 아파 죽겠네. 요놈 아마 더 아픕니다. 그리고 38조 2항이 바로 상대죠. 여기는 또 상에다가 상이라고 써놓으실까요? 임의적 바로에다가 상, 상대적 상대적인 등록주소 사유에 해당되면은 업무정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옆에다가 7, 7번째라고 저기 상 보이네요. 상감할 때 상, 상대적인 등록주소는 바로 여기는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절대적은 아니고 그입니다. 12번째, 이제 최근이 마지막인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리고 다시 여기도 다시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2번에서 다시 몇 번이래요? 3번. 그럼 저기 정량줄에 있는 3번하고 비슷해요. 근데 횟수가 64에서 한 번만 줄었을 뿐입니다. 여긴 또 뭐가 있대요? 과태료. 자 그러면 업무정지 또는 옆에 과태료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아까 그러면 64에서 그 4번하고 비슷합니다. 횟수가 한 번만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과태료도 꼭 박스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옆에는 숫자 3. 여기 이제 3번 할 때 바로 3입니다. 그러면 3. 저기 행정처분에서 업무정지에서 3번째네요. 그러면 12번 옆에다가 3. 요놈이 거의 3명 할 때 숫자 3.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사하고 좀 횟수만 한번 줄어서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이면 업무정지. 그 다음 이제 13번째. 이건 뭐 부칙은 거의 뭐 쇼물죄감으로도 아예 안 치는데 부칙이 업무 범위를 위반했을 때. 이거 뭐 법전에는 뭐 크게 뭐 잘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째가 그 밖에 이 법. 또 이 법의 명. 여기도 명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을까요? 저기 이제 11번째 거기는 감독상 명령이고요. 요 놈은 법의 명령. 명령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여기 명. 그러니까 거의 세 명 할 때 그 명이 바로 여기 명의입니다. 그럼 14번 옆에다가 4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15번째도 하나가 지금 여기 우리 교재가 이제 하나 빠져버렸는데 바로 별표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권험이 좀 약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한번 프린트물 업무정지 보실까요? 근데 등록주소 말고 업무정지도 한 문제가 반드시 요즘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막 자격정지도 꼭 이제 매년 한 문제씩 꼭 내고요. 꼬박꼬박. 그리고 등록주소는 무조건 나왔던 거니까 절대적으로 나오는데 업무정지도 요즘에는 또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등록주소 구분해서 알아야지 모르면 되겠니에서 꼭 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정지는 거인 3명 거인 3명이 뭐한데 싸우는데 상감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신하들하고 내기했습니다.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완전 독점했대 라고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유치해 보여도 요걸 이제 잘해야 그래야 요 지겨운 바닥을 청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청산 못하시면요. 여기는 아예 청산 아예 못하면 이 바닥이 그냥 맴맴 도우십니다. 정말 꼭 이제 악당받긴 한데 꼭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바로 이제 세 번째 업무정지 볼까요? 그러니까 요놈도 예전에 그러지 않은데 업무정지는 이제 여기가 시험 문제를 하나씩 요즘 자주 내고 있습니다. 요놈 이제 부치까지 하면 14개가 되는데 거의 13개라고 해도 괜찮고요. 13개에서 14개. 그러니까 점점 개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절대적 8개. 상대적은 11개. 업무정지는 13개에서 14개. 여기는 거인 3명. 이렇게 거인 3명입니다. 거인 3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3이 뭐더라?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3번. 그 다음에 결은 뭐더라? 결격사유 있는 종업원을 왜 계속 두고 있냐고. 그래서 결전. 싸우는 대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몇 명이 싸우더라? 거인 3명이 싸우는데 요 결전이 좀 생각나야 됩니다. 상감이. 이렇게 상감이 이제 신하들하고 내겠는데 상감이. 그리고 확인해보고. 중간에 오면 확인 두 개 있고 두 글자니까 그리고 거래가 있고 그입니다. 거래가 이제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독점. 근데 요 독점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한 15번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교재가 좀 빠졌습니다. 뒤에 보면 별표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거
거짓으로, 그러니까 문장은 거의 안 바꿀 거니까요. 어떻게 거짓으로 공개 안 돼요? 혼란. 거짓으로 정보를 막 공개하거나, 막 없는 정보를 막 공개를 했을 때는 뭐 한다고요? 업무정지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소에 안 그렇겠지만, 우리 사무소에 무근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에다 막 내놓고, 그러면 거의 10만 되는 기업들이 다 보고 있을 건데, 거짓으로 공개하면 되겠냐고 합니다. 뭐 양치기도 아니고. 이러면은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사실을, 거래가 다 끝나면 거래 사실을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봤네요. 매도 매수냐 아니라고 사업자라고.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거래 정보 사업자한테 이렇게 거래 정보, 중개거래 아니라고 씁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사업자에게 뭐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둘 다 혼란 초래잖아요. 거짓으로 공개해서 혼란 초래.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났는데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를 안 해갖고 삭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의 물건이 계속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을 초래하냐고. 이건 대혼란이고 여기는 조금 적은 혼란이지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별표 막 6개월 3개월도 있는데 뭐 작년에 아예 그냥 언급도 안 했지만 그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야 등록하지 않냐 저 세종시장님한테는 A 등록해놓고 막 B를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하지 아니야 인장을 문장은 안 바꿀 건데 인장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뭐다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장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회 요 3회입니다. 그러면 최근 1년 이내 이렇게 최근 1년 이내에 자 1년 이내인데 여기서 이제 횟수도 잘 보실까요? 먼저 2회 이상 여기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이제 3번이다 됩니다. 여기 이제 4번이고 횟수만 한번 딱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만 이제 해석 잘하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업무정지하고 업무정지하고 뭐하고 섞어서 과태료 정량줄에 업무정지 거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고요. 여기는 과태료가 꼭 섞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는 과태료 또다시 과태료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서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저기 정량은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네 번하고 가깝지 여기 네 번 여기 세 번 그리고 요놈은 저기 정량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문의만 세 번이지 과태료가 있어 주시려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의 위반 아까 가장 마지막에 명령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법에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는 해석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법에서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여야 한다 뭐 15 외에는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런 규정에 위반했을 때 얘도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있는 우리 종업원 이렇게 계속 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있는 고용인 자, 고용인님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전을 계속 둔 경우는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2월 이내 이렇게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내보냈다고 합니다. 계속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정보만 안 내보내고 이쁘다고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서 등록취소 아니라고 씁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니까 안 써줬다는 소리 이렇게 복잡하게 좀 써놨고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쓰기는 썼는데 3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업무정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그러니까 이것도 많아 죽겠는데 여기다가 상대적인 등록취소는 등록취소 할 수 있으니까 옆에 거요 등록취소 할 수가 있으니까 업무정지 내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등록취소는 바로 11개인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 자체도 많은데 11개가 더 보태지면은 여기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642기부터 거금 공손까지 여기도 다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독상 그러니까 여기 명령하고 좀 헷갈리니까 여기는 감독상 명령이라고 해야 됩니다. 또 부를 때도 감독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보고 그리고 자료 제출 이렇게 감독상 명령에 이런 건 이제 안 낼 건데 보고 안 하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이렇게 명령에 위반하면은 자 시군구청에서 오면 아주 버선발로 뛰어 내려가서 그냥 커피 그냥 세숫대에다가 타주세요. 여기가 바로 요 놈입니다.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재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 500에서 볼 거고요. 확인 설명은 먼저 확인 설명서는 작성 그리고 교부나 그리고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 몇 년 보존한대요? 3년 뭐 보존 기간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미 이름 쓰고 도장과 문장을 안 바꿀 건데 확인 설명도 제재는 그렇게 안 크구나. 확인 설명서도 여기도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름 쓰고 도장과 여기다가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거리계약서는 이미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래 계약서 이제 서식만 달라요. 여기도 이제 거리계약서 작성 위의 문장은 똑같습니다.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그리고 보존하지 않았을 때 요놈 5년 돈 있다고 서식도 없는 것이 5년 거리계약서 자체도 한 문제가 나오고 제재도 물어보고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리계약서에다가 서명 여기다 또는 해놓고 왜 틀렸을까요? 그것도 최근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미 서명 및 28일 때 나왔습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이름 쓰고 도장 꽝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귀찮다 고무로 푹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법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어디서 봤던 문장이네요. 바로 제가 상대적에서 봤습니다. 여기 한번 게입니다. 그러면 26조를 위반했다. 자, 위반해서 이제 시정조치.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정해라. 그리고 과징금 잘못하면 5.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휴대폰 회사가 이제 막 고객들 막 끌어간다고 막 KT가 막 LG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방송에 막 대대적으로 과징금 얻어맞았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여기는 처분을 한 번. 처분이라도 1회를 얻어맞으면, 그러니까 저긴 두 번이고 한 번이라도 얻어맞으면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거의 자세히 안 물어볼 거니까 요 정도 교육을 주셔야 됩니다. 누가 어쨌다고요? 싸울 때요. 거의 몇 명이? 세 명이 결정 뭐 저 싸우는데 상감이 신한들하고 돈 내기 했는데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완전 독점했다. 저 상감이 돈 다 땄다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짜증나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셔서 210페이지에 그리고 저기 제일 마지막에 15번 해놓고 독점. 독점 하나 꼭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뒤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보긴 할 건데 뒤에 212페이지는 거기 독점이 나와 있습니다. 13의 2. 요 13의 2라고 되어 있는 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우리 교재가 그거 하나 빠졌으니까 바로 하나가 더 있다. 해서 이제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더 보시긴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